어차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정한타잖아. 나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아이유TV 도대체 음성 때문에. 그치. 그쵸. 무시할 수 없죠. 화면을 단창을 내려놓고 소리만 듣는다. 아, 그 정도입니까? 아, 그 정도군요. 어? 무언가를 읽고 있는 한타.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점점점 아무것도 안 쓰지 뭐. 야, 질문도 없나요? 아니 아까 한국에서는 막 자신만만하게 내가 대본도 다 써왔어 막 이러셨잖아요. 예전에는 막 질문을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막 끝도 없이 나를 막 괴롭히고 아침에 막 그렇게 막 기고만장하시더니 호명된 연예인분들께서 왜 한터씨 나름대로에 얼마나 멋짐이 있는데요. 그치? 해동이가 이렇게 물개박수 친다. 한터 오빠가 그리고 정말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발목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진짜 오빠가 더 희어. 우리 모두가 한터 오빠를 사랑해요. 그치? 우리 모두가 한터뻘 사랑하죠? 네. 물개박수 해서 혜선이 물개박수 처음 오신 분이 제일 먼저 대답했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우리 모두 한터뻘을 사랑합니다. 그쵸 피디님? 기가 막히죠.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 꼭 여자친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터TV가 진짜 거기에 또 큰 공헌을 할 거예요. 정한터 씨의 운전으로 인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진짜? 길이 너무 어두워서 방지턱이 안 보이셨는지 전속력으로 달리시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천장에 대구리라니 머리를 아 개구리라고 한 거지? 개구리? 난 개구리 개구리 마냥 개구리를 좋아해서 머리를 크게 막아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엉엉 흘렸죠. 곱창 먹으러 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었죠. 진짜 웃겼는데 저는 그때만 휴게소를 꼭 찾아서 찬물 세수를 하고 그 에너지 드링크와 뭐 이렇게 소름을 깨기 위한 아이템들을 다 구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이템 아니야 솔직히? 옆에서 나는 정말 눈을 5시간을 가든 6시간을 가든 나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조수석에 앉아서 오빠를 감시하고 있잖아. 한터씨 저는 지금 계약 시간이 끝났어요. 아 한마디만 해줘요. 마무리만 해주세요. 아유TV는 끝이다. 이제 한터TV가 한터TV가 도래했다. 자 그래도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그 찍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아 네 어색했는데 하면 할수록 역시 나감 하면 할수록 카메라 열심 하면 할수록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재밌었고 좀 좋은 귀여워 좋은 기회였고요. 앞으로도 주인 씨 그거 누구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은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주세요. 열심히 찍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터 씨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졸음 운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베스트 최선 컨디션입니까? 컨디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터 TV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쏴주시고
하트 한번 쏴주시고. 아, 하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인사할게. 쌍 하트 날려주세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여러분, 한터TV 잘 시청하셨나요?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면 저희가 시즌제로 계속 2회, 3회, 4회, 5회, 6회 쭉 방송을 할 의향이 있고요. 저는 감독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터 씨의 의사만 저희가 알 수 있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니까 한터 TV 어땠는지 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만우절 이벤트로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는 이벤트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터 TV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언제 저희 옆을 씨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유 TV도 잊지 마시고요. 아이유 TV도 더 많이 이제 나올 거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우리 아이유 TV에서 만나요.